박자 천천히 녹색 신호의 교차를 지납니다. 교차를 지나면서 3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변경해 가는데, 저차가 1차로까지 피해보지만은 와서 때렸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요 오른쪽에 어디선가, 이쪽에 어디서 뭐 골목에서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죠? 네, 여하튼 간에 정상적으로 직진에 들어갑니다. 직진 3차로로 가다가 저 차도 오고 또 차들이 오니까 지금 요차 회사군데요. 저 차를 보고 2차로 피해줍니다. 근데 저 차가 왜 이렇게 왜? 이 2차처럼 3차로로 돌아야죠. 우회전은 우측 가장자리부터 천천히 돌도록 되어 있어요. 3차로 비어 있는데, 그리고 3차로 앞차를 따라 천천히 갔어야 되는데, 풀박차가 3차로 오다가 2차로 쪽으로 피해가는데, 피해가는 게 아니라 이제 2차로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앞에 우회전한 차들은 3차로로 가니까 나 2차로 쭉 가야지. 근데 그 차가 그냥 쑥 들어와요. 그 1차로까지 도망가는데 빵! 이 사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요? 내용 보죠. 본인은 블박차는 3차로에서 2차로로 교차로 2차로 쪽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크게 우회전한 차랑 사고 났습니다. 상대 차를 보고 1차로 쪽으로 피했지만 쫓아가서 저를 때렸어요. 상대는 90대 10을 주장하고 우리는 100대 0 주장합니다. 처음에 사고 당시 목 쪽에 살짝 무리가 있어서 자세한 진단을 위해서 대인 접수를 권했습니다. 처음에 대인 없이 100대 0으로 좋게 가자고 했던 보험사가 제가 대인 접수를 하고 나니까 90대 10을 주장하고 있어요. 보험사에서는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상황인데요. 저는 100대 0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인, 대물 다 포함해서 당연히 100대 0 주장합니다. 과연 이게 대인 없을 때는 100대 0이고 대인 있으면은 90대 10이 들어가는 게 맞나요?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접수도 해놓은 상태고요. 네, 상대편은 벌점 부과되죠. 범칙금 4만 원, 벌점 15점 부과됩니다. 사고가 지나고 2주가 지난 뒤, 상대 측은 상대도 대인 접수해달라고 그러나요? 2주 지난 다음에 그동안 병원에 안 가고 있다가? 아, 이건 헛방이죠. 2주 동안에 어디 가서, 딴데 가서, 뭐 조기 축구 하다 다쳤는지, 배드민턴 하다 다쳤는지, 밥상 들다 다쳤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안 돼요. 네. 근데 우리 보험사에서 무과실 주장하기에 대인 접수 거부했습니다. 어이, 잘했네요. 네. 100대 0인데, 왜 해주나요? 평소 한문철 변호사님 영상 즐겨보는 시청자로서 어렵게 질문 드립니다. 이게 대인 접수 관련해서 90대 10을 주장하는 상대 보험사 의견이 맞는지요? 내가 3차로를 계속 가고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요. 여기서 내가 3차로를 쭉 가고 있었다면 저차 계속 오잖아. 근데 3차로 가고 있었으면 나한테도 10%에서 많으면 20%가 될수 있죠. 왜? 마지막 차로로 갈 때는 여기서 오는 차랑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저 차가 멈추는 걸 확인하고 지나갔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빵! 멈추는 거 보고 내가 갔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멈추겠지 해서 나한테 잘못이 있어요. 근데 내가 2차로 가잖아요. 2차로 가는데 내가 이미 여기 3차로에서 2차로로 지금 벌써 2차로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지금 2차로에 나는 2차로인데 쫓아와서 때리면은 나보고 어쩌라고요. 백대형입니다. 분심이 가지 말고 곧바로 소송 가라고 그래서 우리 보험사 보고요. 내차 자차 처리했죠? 내차 자차 처리한 거 상대편한테 분심이 가지 말고 상대편의 동의받아서 곧바로 소송 가라고 하십시오. 대인 안 하면 100대 0, 대인 하면 90대 10? 아유, 100대 0은 100대 0이에요.